유니온 이거는 뭐야? 이건 뭐죠? 이건 무슨 설정이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지? 예산 보스는 악모가 높으신가? 이 사냥색 보스 세팅이래? 아니 박모가 박모 링크를 안 쓰니까 낫죠. 박모 링크를 쓰면 되지. 아니 도정 링크도 안 쓰시나. 저는 이 자리가 나는 이렇게 쓰거든 보스 할 때. 아 근데 지금은 뭐 그게 필요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보스가 난 이렇게 가긴 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더 이렇게 가나보다? 내가 이렇게 가거든. 아 뭔데? 자신감. 뭐지? 뭐가 하나 빠져야 되는데? 아 이거는 뭐지? 아 이렇게다. 이렇게 해서 박물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아, 어디 갔어요? 슬컴뱃하고 이런 거 안 쓰셔요? 나루는 슬컴뱃 써야 되는데. 이게 아마 슬컴뱃 쓰면은 63%인가 될걸? 그리고 사냥하실 때도 슬컴뱃 쓰시면은 경험치 1% 더 올라가거든요. 슬샵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셨네. 좀 아쉽네요. 이것도 럭보다는 공마가 더 많이 올라요. 참고하십시오. 이것도 분산 투자하시고 하이퍼도 아쉽네. 뭐 잡혔네. 랩이 낮아가지고 근데 일반 데미지, 데미지 크드. 필수 먼저 원킬 시 경험치 찍어도 무관 보스 데미지 아 보공 데미지
그래. 번갈아 찍고 남은 걸로 공마 데미 공마 럭스 보통 솔풀 할때 92에서 90 94에서 90 파티 88에서 91 서동 나머지 뭐 잼백업 해야 되는 건 아실 거고 좀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없지만 쏠컴뱃 하고 토악은 쏠샵 써주시는 게 반영할 때 예를 들자면 경험치하고 뭐 이제 마크 확률이 더 올라가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맞춰야 될것 같고. 이것도 너무 아쉽게 돼 있고요. 이게 깔끔하게 맞추는 게 낫나, 그래도. 나 이것도 하려면 할수 있지 않나요? 그지? 아, 이거까지 하자고? 아니, 템 진단을 하는데 본주님이 있어야 돼. 템 진단을 하는데 그래도 본주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스도 됐고
투학은 이거 솔샵 써야 될것 같아요. 솔샵 넣으셔야 될것 같고. 이게 사냥용인가요? 아, 이것도 다 바꿔야 되네. 네 칸짜리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 메임도 올리셔야 되는구나. 아, 아닌데, 이거는,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 원킬은 나시죠. 너무 공격력. 이건 설명해 드렸고. 나중에 그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솔샵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유 되시면은 나중에 농장 같은 거나 이제 잼페룩 같은 거 보관 해주시면 좋고, 보스 하실 거면은. 제가 뭘 해드려야 되죠, 근데? 어떤 것을 제가 도와드리면 더 좋을까요? 이것도 식물용 20판 가방 2개 적용되거든요. 박물용도 2개가 됩니다. 2개씩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코인 지갑이 8칸 가방 이것이고, 그다음에 소울 가방 이용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전형적인 뭐 에픽돌들 같은 느낌이로군요. 아웃 세팅에다가 방 부르고 만약에 마력 10이시네. 방크. 아, 근데 다 보보공이시네. 아쉽긴 하다. 뼈공이어가지고 둘다. 광부라고 하기에는 또 보공이 맞네요. 참 애매하군. 네네. 뭐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죠? 한달뭐 사냥 보스 현질 아치면 몇억 정도 나오시나요? 한 달에 100억이요. 가즈 22성 기대 비용이 300억은 될 텐데. 300억은 될 텐데. 한 달에 100억 모인다고요? 사냥 현질을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100억 맞나요?
그렇게 가신다고? 애매하네. 근데 목표가 뭐 있으신가요?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당연히 없는 부위 귀걸이 같은 거 맞추면 좋죠. 뭐 어떤 목표를 하시는 거지? 그런 걸 모르겠네? 아이고, 피보성을 찍으셨네. 아니, 돈이. 어떤 걸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요? 아, 강구하면서 보스를. 세렌이요. 스만 높다고 가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템이 있어야죠. 아, 네네,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템 구성부터 좀 하시는 게, 응축이 정도, 한 15에서 한18% 토그 해가지고, 15%에서 18% 토그 하시고, 백축. 뭐 나중에 AD 공습이겠죠? 하셔야 돼. 아, 아쿠아틱 맞추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이벤트링이 아예 없으시구만. 이거 깨워야 되네. 성배.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야 탈배. 아, 칠성 정도는 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레저 유니크에서 레저 백추 에디 한줄 해가지고 이상. 그다음에 이것도 백춘 10추가 아니라 백추지. 백추 도미는 쓰면 될것 같고, 메커 하나 필요하시겠다. 메커. 뭐, 레전더리도 좋은데, 이건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레전더리를 쓰거나, 유니크에서 레전더리. 그게 낫겠다, 그지? 그냥 메커 좋은 거 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1, 2, 3, 4, 5, 6. 그다음에 아 눈장식은 바꿔도 그게 그걸 것 같아요. 티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아쿠아틱 사는 건좀 그렇고. 그다음에 귀걸이 뭐 마이스터 이어링 뭐 유니크 레전드. 일단 기본 구성은 맞춰야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머지 아이템이 다 되잖아.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눈장식은 좀센거 원하시면은 그냥 파풀 한 19성짜리 저렴한 거 하나 임시용으로도. 대신에 이거 갖다 버리는 템이라, 이 갖다 버리는 템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세지긴 하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다음에는 뭐 이제 기본 구성군이 다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시드링을 구비를 하시는지. 패콕 딱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핵공작. 그다음에는
다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 템은 뭐 없어요. 그 다음 템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다 되면은 뭐 22성 레전 에픽 같은 거 유니크에서 레전 에픽 2 100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유니온하고 링크 뭐 농장 같은 거 해주시고 요렇게 될것 같네요. 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다 됐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코스 140대요. 데미지 엄청 안 들어갈 거, 세레나시면은. 그래도 보통 출발하는 게 거의 포스 한160 정도에 많이 출발하지. 아, 세렌. 아, 그거 있는데. 아, 네네. 그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